안녕하세요. 강아지에 대한 궁금증을 솔직하고 독하게 알려드리는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군응현님, 9월에 10살 되는 여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중성화하면 질병 예방과 수명 연장, 이것도 아까 똑같네요. 질병 예방은 자궁충농증입니다. 그리고 자궁충농증의 예방으로 인한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좀 고민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1212님, 우리 애들 과일이나 야채 먹는 건 좋은 건가요? 육식동물이라, 강아지 육식동물 아니에요! 강아지 자식동물이에요. 누가 자꾸 육식동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양이가 육식동물이에요. 야채, 과일 같은 거 소화 흡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소변이 중성화되어 결석이 생긴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뭐든지 적당선이 있는 거예요. 야채, 과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육식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얘도 공격적으로 변해요. 제가 이거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의 비율이 너무 높아버리면 뇌에서 공격성을 낮춰주고 절제력을 가지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잘 안 만들어져요. 왜냐면 이 세로토닌의 재료가 다른 단백질 아미노산에 막혀서 뇌로 못 올라가서, 이게 오히려 더 과학적으로 잘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적당한 게 중요하고요. 영양학도 정말 어려워요. 인터넷에 떠도는 전문가, 정말 믿을 만한 전문가가 말한 거 이외에는 특히 영양학은 더 믿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정말 복잡해요. 제가 영양학 공부해 보려고 책 하나 사서 보다가 포기했어요. 그냥 나는 행동학 계속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 밸런스 맞추는 거나 비율, 아이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의 비율, 이런 게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딱 이렇게 잘라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야채, 과일 같은 거 먹이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과일 같은 것 중에서도 근데 그 적당량을 찾아보면 진짜 적어요. 막 바나나도 뭐 새끼손가락 한마디 막 이 정도라서, 그런 거를 잘 알고 주는 게 좋고, 먹으면 안 되는 과일 같은 거 뭐 포도나 아보카도 이런 것들은 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강아지 육식동물이라 생각하시고 계속 막 그냥 단백질만 막 던져주시는데, 절대로 그러면 더 건강에 안 좋고 성격도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더 예민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개나리 소정님, 네, 그쵸. 참 논쟁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주제가 많습니다. 저는 남자아이들은 교배를 안 하면서 중성화를 안 시켜주면 암컷의 발정 냄새를 맡았을 때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이 맞죠?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저 시골 가서 진짜 많이 봤습니다. 특히 가을에 바람이 한번 불면 남자애들이 미쳐요. 그리고 시골에 가끔 강아지들이 목줄 안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땅굴 파고 도망가는 아이들 있어요. 대문 밑에 흙 파고. 그런 애들 다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보호자분이 못하게 하면 얘네들은 스트레스가 상당하겠죠. 대신에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도 성욕이 다르지만 강아지들도 강아지들끼리마다 성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멀쩡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더 과민하게 반응, 더 막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얘는 안 그러던데? 쟤는 안 그러던데? 이런 거는 이렇게 솔루션을 할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자신만의 경험일 뿐입니다. 별이채님, 4살 남아인데 안 시키려고 마음먹고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찍어본 엑스레이에 전립선이 다른 강아지에 비해 커서 요도가 눌려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걸 중성화 수술하면 나아진다는 말을 고민하다 했습니다. 그쵸? 네, 맞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많은지 참 궁금합니다. 꽤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도 행동학적 문제들이 중성화 수술 이후에 많이 좋아지고 마운팅, 공격성 그런 것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스웨덴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이나 미국도 우선 행동학적 문제, 특히 공격성과 같은 행동학적 문제로 행동학 교수님을 찾았을 때 중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중성화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중성화를 하지 않으시려면 한계가 있다, 교육적으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얘네들이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좋아지는 거는 바라지 마라,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좋아지게 한번 만들어보자,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춘삼얼님, 3개월 전 미용하다가 발작을 일으켜서 뇌 손상을 입었대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중성화하면 안 돼요.
네, 뇌수두증과 뇌수막염 있고 이런 거 이제 마취하거나 이럴 때 뭐 마취 방법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 어떤 약을 쓰고 이런 거에 따라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이거는 선생님과 잘 상담을 해보셔야 돼요. 특정 마취제 같은 경우에는 발작의 역치를 낮추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상담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고, 안 하는 쪽으로 조금 더, 그래도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다 건강하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 하는 쪽으로 생각을 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까꿍님, 어, 꽤 길어요. 댕댕이들은 중성화, 저희 댕댕이는 중성화 안 했고요. 여아 2.2kg, 5살. 몇년 전부터 항상 생리 무렵이나 생리 끝난 후에 상상 임신을 해요. 밥도 안 먹고 화장실 슬리퍼를 새끼처럼 집에 가져다 놓고 없어지면 하울링하고 맞아요. 네, 이런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몇년 전부터가 아니라요. 강아지들은 생리가 끝나면 호르몬적으로 무조건 상상 임신으로 들어갑니다. 사람과 다르게 생리를 끝나면 배란을 하게 되고요. 배란을 하고 난 이후에 임신이 하지 않았어도 임신 유지 호르몬이 나와서 상상 임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 상상 임신 그 증상이 심해서 밥도 안 먹고 뭔가를 자꾸 껴안고 새끼 난 것처럼 찾고 예전에 저 새나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 산후우울증처럼 막 공격성 심한 것도 보이고 이런 증상들을 보여요. 중성화 수술하면요, 상상 임신은 없어집니다. 이런 아이들은 너무 1년에 두번 보호자와 강아지의 그 삶에 행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중성화 수술을 권해드려요. 이건 100% 나아지죠. 이거는 성호르몬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완화될지 잘 모르겠지만이 아니라 이건 100% 좋아집니다. 그리고 상상 임신 자주 하게 되면 자궁 쪽에 문제 생길 수가 있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들어본 적은 없어요. 중성화 하는 게 나아요. 새나개에 나왔던 걔 누구였죠? 저희 시바. 그 아이도 상상 임신 끝나고 산후 우울증과 같은 증상으로 옆에 있는 강아지를 엄청나게 심하게 물었는데 그 시기가 끝나고 나서 괜찮아졌다고 잘 둘이 잘 지낸다고 연락이 왔고 중성화를 하시기로 했어요. 2.2kg면 체구가 너무 작진 않습니다. 2.2kg면 수술을 할수 있고요. 요즘은 뭐 마취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되시면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망꽃님 같은 경우에는 말티즈 여아가 2kg 정도 작았을 때 수술했는데 뭐잘 됐고 비숑 5개월 정도 됐는데, 아, 5월달 돼서 2살 됐는데 잠복 구하는데, 네, 잠복 구한 꼭 해야 돼요. 잠복 구하는, 이건 진짜로, 나중에 배에 진짜, 구아남이 막, 이만한 게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점점 증식해서. 저는, 그냥 있는 상태보다, 멀쩡한 상태보다 잠복 구한일 때는 더 중성화 수술을 꼭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꼭 해주세요. 임민희님. 수컷일 경우 중성화 후 성호르몬으로는 아이고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입이 막 꼬입니다. 성호르몬으로 인해 올수 있는 병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것도 다 장단이 있습니다. 남자애들 같은 경우 너무 빠르게 하면 성호르몬이 성장에도 조금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다리도 더 길어져서 커지는 경우들이 있고 또 비뇨기계가 다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돼서 수술을 하게 돼서 나중에 조금 요도결석 같은 거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래도 한 5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해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띠 라이프님. 네. 불독류 강아지들은 골격이 2살 때까지 계속 자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성화를 해줘야지, 안 그럼 성장에 방해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수술 후에 듣게 되었어요. 근데 설쌤의 영상에서는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하셔서, 네! 실제로 성호르몬은 조금 더 성장판을 빠르게 다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호르몬이 빨리 끊기게 되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장이라는 게꼭 뼈뿐만이 아니에요. 뼈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뭐 요도, 뭐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도 같은 경우에 더 커져야 되는데 성호르몬이 끊기면 조금 가는 상태로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성장이라는 건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의 뭐 장기나 이런 것들의 성숙? 약간 이렇게 봐셔야 될 것 같아요. 크기는 더 중성화가 크게 할 수 있습니다. 비숑 프리즈 AKO 전님, 네, 독일에 거주 중이신데, 감사합니다. 독일에 거주 중이신데도 이렇게 봐주시네요. 세 달 전 중성화 상담을 동물병원에서 했어요. 여러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나의 생각을 다시, 저도 그래요, 사실. 그래도 나는 해야 하지 않냐고 하니까 수의사 본인이 선택하려면 안 할 것이라고 말해서 수술 안 하고 그냥 돌아왔는데 지금도 어떻게 할지 고민이에요. 네, 저도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게 독일과 우리나라의 문화 차이도 상당히 있습니다. 중성화의 비율이 정말 떨어지는 나라는 반려동물 문화의 정말 초선진국이에요. 독일 그리고 북유럽 이런 쪽은 가족들과 이 강아지가 같이 지내는 시간이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아이들이 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문제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교육과 어느 정도 이렇게 보완이 됩니다. 독일에서 살거나 독일에 놀러 갔다 온 저 수의사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독일은 강아지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써있지 않으면 다 들어가도 된다고. 우리나라는 정반대죠.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강아지 들어와도 돼요라고 된 데면 들어갈 수 있지만, 독일은 강아지 들어오면 안 돼요라고 된 데만, 안 돼요라고 되어 있는 데만 안 들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문화가 성숙이 돼 있고, 독일에서는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 강아지의 이 거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문화에서는 중성화가 되지 않아도, 저도 약간 그런 걸 꿈꿉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성화 비율이 떨어져도 더 이상 유기견이 많아지지 않고, 아이들이 싸우지 않고, 개개인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 반려동물 문화적으로 중성화 비율이 떨어질수록, 이건 확실합니다. 개개인은 다를 수 있겠지만 중성화 비율이 떨어질수록 이 문화는, 우리나라는 지금 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이다. 이거는 다른 아직 독일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보다 반려동물의 선진국에서 한 번씩 다 겪어왔던 일들이에요. 중성화 비율과 유기견의 수는, 중성화 비율이 높을수록 유기견은 줄어들고요, 중성화 비율이 낮을수록 유기견은 전체적으로 항상 늘어납니다. 그리고 싸움의 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와 상관없이 우리 문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성화 비율이 높아질수록 강아지들끼리의 문제, 아니면 사람과 강아지의 문제가 줄어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성화를 전문가들은 조금 더 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독일은 지금 그런 문제들이 거의 다 해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라도 만약에 독일에서 산다라고 한다면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없는 분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암컷 땡땡이도 중성화를 해도 생리를 하나요? 아니요, 중성화를 하면 생리를 하지 않습니다. 중성화를 했는데 생리를 한다면 수술이 잘못된 거예요. 네, 우리가 잔존난소라고 하거든요. 이걸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컷인데 중성화를 했고, 그런데 마운팅을 조금 많이 해요. 마운팅 같은 경우에는 꼭 성적인 행동만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이 성적인 행동으로 인한 마운팅은 강아지들이 약간 이렇게 목도 이렇게 딱 기대고 되게 이렇게 음흉한 눈빛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보시면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중성화 수술을 실패하면 댕댕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요? 이게 실패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실패라는 게 정말 뭐 잘못되면, 수술이 잘못되면은, 그쵸, 잘못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아주 잘못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난소만 조금 남는다거나 막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김아란님, 아유 좀 쉬었다,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저희 강아지는 남자아이인데 얼마 전에 병원에서 경직이 되면서 어쩌면 뇌질환이 있을 수도 있다. 네, 맞아요. 이런 경우라면 중성화할 때 마취하거나 수술할 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가끔씩 산책할 때 다른 강아지가 타겟 정한 것처럼 막 달려와서 다짜고짜 물고 그러는데, 네, 이거 연관이 있는 경우 많아요. 그 아이도 남자아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성화 안 한 남자애들끼리 냄새만 맡고도 되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면서 과하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학의 공격성 중에
이런 게 하나의 분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충성하지 않은 아이들. 소심한 애라 그럴 때마다 소심해서 다행인 거예요. 만약에 오히려 공격적이었다. 그렇게 타겟 정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둘이 붙어서 난리가 나요. 오히려 김아람님 강아지가 소심해서 싸움이 안 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때마다 굳어버려서 그냥 끌려다니고 가족들이 맞거나 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실 수밖에 없어요.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 지금은 내 질환이 조금 의심이 되니까 걱정되시면 조금 다른 병원에서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취의 종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심해서 하면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산책 때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감수하고서라도 수술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30분 했나? 장인선님, 포메 두 마리 암컷, 수컷 동반 입양했는데 암컷이 이제 4개월차, 수컷이 암컷이랑 15일 더 늦고요. 중성화 수술 관련하여 병원에 물어봤었는데 둘이 교배를 하던 안 하던 한번 출산 경험을 한 다음에 중성화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데 혼란스럽네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이거 외과 전문으로 하는 제 친구들한테 저도 이거 의학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출산 경험을 한 다음에 중성화를 하는 게 왜 더 좋다고 얘기하는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시리야 그러지 마. 네. 뭐 선생님께서 뭐 말하신 게 잘못 이해를 하셨거나 아니면 좀 뭔가 잘못된 정보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출산 경험과 어떤 게 더 좋다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약간 뭐 그래도 뭐 이런 성적인 부분? 뭐 이런 것 부분에선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막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전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금 두 아이라고 한다면 새끼를 낳을 생각이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더 하셔야 돼요. 네, 언제 새끼가 생길지 모릅니다. 애기들이. 퍼피 크리스마스님, 남자 다이도 5차 접종하고 마음 아프지만 중성화 두 마리 했는데요. 다리를 들고 시야를 하지 않는데 앞으로도 다리 안 들고 시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버블이도 중성화를 했지만 네, 다리를 들고 시야를 합니다. 특히 밖에 나가서는요. 강아지들이 모방을 잘하는 동물은 아닌데요. 어느 정도 모방은 해요. 그래서 산책을 하다가 아직은 애기니까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산책하고 다른 강아지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조금 따라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좀 추측이 되고 있어요. 이송이님! 저희 집 강아지가 교배를 한 지 5일 정도 되어 가는데 아기가 며칠 전부터 발을 핥고 물고 해서 발이 아픈가 싶어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습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처방해 왔는데 아기가 교배를 한 지 얼마 안 됐고 약을 잘못 썼을 때 위험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환약을 처방해 주셨는데도 핥으면 안 된다고 하셔서 네칼라를 구매해서 착용을 해줬는데 아기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고 구석에 가서 깨물어서 찢더라고요. 야 이거는 근데 뭐 어떨 수 맞아요. 이거 약 잘못 주면 교배한지 아직 뭐 잘 새끼가 생긴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생겼으면 약 잘못 쓰면 애기가 잘못되거나 기형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습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습진은 약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못할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칼라를 꼭 쓰게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약을 못 쓰면 소독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소독을 하더라도 못할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칼라는 꼭 써줘야 돼서 조금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네칼라 해주시고 습진이 조금 아마 지금 2주 전에 지금 제가 벌써 2주가 됐군요. 이게 중성화가 올라온 지 이제는 걱정 안 하고 계실 거라고 제가 장담해요. 습진 네칼라 그때 잘 써주셨으면 거의 다 나아 있을 거예요. 2주나 됐으면. 지리님 이지분이겠죠? 네. 네. 보더콜리 3살 수컷인데요. 다른 사람한테 경계심은 많은데 물지는 않아요. 입질도 안 하고 사람한테 마운팅도 하지 않고
그런데 설쌤 말씀처럼 암컷이 냄새 풍겨서 몇번 집에서 가출을 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긴 했는데 걱정도 되고. 중성화를 시키고 싶은데 눈 때문에 한번 병원에 데려갔을 때 으르렁거려서 입마개를 하고 진찰했는데도 힘들었어요. 중성화 시키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으르렁거리는 걸 교정부터 하고 병원에 가야 할까요? 아니요, 이거는 힘들어요. 특히 병원에서 하는 거는 상당히 힘들고, 보통 우리 그렇잖아요. 얘네들 어린아이 사람으로 보면 이제 보더콜리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똑똑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 5살 정도의 어린아이들, 보더콜리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도 볼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치과 간다고, 우리가 교육한다고 치과 가서 나는 이제 스케일링 할 거야, 나 이제 이빨 뭐 임플란트 할 거야, 안 아플 거야, 이빨 뽑을 건데 내가 교육을 받았으니까 안 아플 거야 하면서 좋아하고 있진 않잖아요. 강아지들도 동물병원 오는 거 정말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입마개 하고 억지로 하는 게, 그리고 어차피 이제 중성화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마취를 하고 하기 때문에 드레싱하느라 힘들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성화에 대한 질문 이제 다 했는데요. 한꺼번에 이렇게 하니까 목이 되게 아프네요. 아직 근데 또 2편도 있어서 많이 남아있다고 알고 있어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답변드릴 수 있도록 쌤, 준비하겠습니다. 그거 보시는데 네. 삼식이야? 삼식이야? 네. 안녕하세요. 삼식이야 아까 지원하는데. 네. 제가 최대한 빨리, 벌써 2주나 됐는데도 너무 늦게 촬영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최대한 빨리 또 하나하나 다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좋은 답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진짜 힘들다.